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부산시가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국 최초로 이런 현금성 자산을 압류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 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되십니까? 네. 부산시청 징세팀에서 갔습니다. 지방대 체납하신 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밀린 세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 체납자인 남성은 집안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며 반발합니다. 내 세금이지. 네. 그거 가신한 거잖아요. 니큰 얘들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는 내 거예요. 우리 딸은 내 이번엔 지방세 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틴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입니다. 옷장에 걸린 외투 안에 수상한 물건이 감지됩니다. 뒤져봤더니 5만 원권 돈 뭉치가 나옵니다. 우리 돈뿐 아니라 인도, 미국, 각종 외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든 5만 원짜리 선불 카드 다발, 백화점 상품권까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 수출을 이래 내가 되나 하는 수출을 이거 부산에 가면 불전놈이 기다리네. 지난 7일부터 고액 체납자 자택 5곳을 잇따라 수색한 부산시는 모두 2천만 원 상당을 찾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압류를 해놓고도 현금화하지 못했던 각종 상품권과 선불 카드도 시 금고로 넣었습니다. 발급처인 은행, 백화점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환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설 환매소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에서 이 환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 끝에 지난해 기준 부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629명, 체납액은 208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반을 꾸린 부산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